보자. 민주가 C에 13. 공부는 잘하다는데 보고는 못쓸 거예요. 맞나? 오케이. 먼저 문장 6개인가? 6개네요. 6개 중에 몇 개? 5개? 5개. 오케이. 알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그녀는 키가 큽니까? 라고 묻고 싶으면? Is she tall? 그렇지. Is she tall? Is she tall? Is she? She is 하고 is she? 하고는 다르지, 그렇지?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Yes, she is. Yes, she is. Yes, she is. Yes, she is. Yes, she is tall. Is she young? 오케이, 자, she는 어떨 때 쓰지, she는? 여자? 그렇죠, 여자고 한 명일 때 쓰는 거지. 네. 근데 아, 이거는 보통 she is. 그렇지. 보통 우리말로 할 때는 she는 그녀, 그녀는 뭐 그녀가 이렇게 해요. 근데 이거는 남자일 때 이렇게 해요. 그는, 그가 이런 얘기할 때 그렇지. he. 그래서 그는 어린가요 하고 싶으면 Is he young? 그렇지. is he young? Is he young? Is he young? 뭔가요? 영한가요? 라고 물어봤더니 Yes, he is. Yes, he is. Yes, he is. He is. 그렇죠. 그 다음에 그는 어립니다. He is young. 오케이. 그래서 he. He is young. 그렇지. He is young. 그렇지. He's young. He's young. He's young. 그렇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그녀는 또 어떤가요? 통통한 거? 이쪽이죠. 괜찮아, 괜찮아. 이씨. Is she 통통한? 이러죠? 대부? Is she? 뭐였더라? 근데 모르겠어요. 이거 모르겠다. 아, 아깝다. 오케이. 한번 들어보자. Is she chubby? Is she chubby? 뭐래? Is she chubby? Is she chubby? Chubby. 다시 한번 들어볼까? Is she chubby? Is she chubby? 한번 들어봐. Is she chubby? 이건 따라해봐. Is she chubby? Chubby. 그렇지. Is she chubby? She chubby? chubby 할때치 소리 난다, 그렇지? She chubby? 통통한 chubby인가 봐. 그랬더니 No, she isn't. No, she isn't. No, she isn't. No, she isn't. No, she isn't chubby. 그럼? She is a table. 오케이, 대부? 오케이, 들어볼까? 대비. 데뷔, 들어볼까? She's t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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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고요? She's thin. She's thin. 오케이, 잘했어요. 자, 그래서 그냥 키 큰가요?가 뭐였더라? Is she tall? Is she tall? tall 어떻게 쓰죠? T E L L 이러면 이건 tell일 것 같은데 tell. Toby tall. Tall tall is tall. 오케이. 이건 뭐죠, 그러면? Toy 오케이, 이게 뭐였어? tall, tall. 그럼 이건 뭘까? 그렇지, all. 이러면 뭘까? ball, ball. 공이란 뜻이야, ball. 이건 뭘까? call. 이건 뭘까? fall. 됐습니까? 오케이. ALL이 오우 소리 납니다. A가 내린 내가 이 소리. 그렇죠. 원래 A에 아 어죠. 그렇죠. 오 소리 없죠. 그렇죠. 근데 ALL이 올이 되는 거예요. 오우. 오케이. Is she tall? 더. 오케이. 그 다음에 어린 뭐였더라? 어린. Young. young. 어떻게 쓰죠? Why? why? 선생님, 밑에 내가 한국인을 적어줘요. 싫어요. 그 머릿속에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영. 영이 좀 쓰기 어려워서 쓰기 연습을 했어야 되는 거야. 네.
young. 어제 얘기했어. 아, 어제 딴 사람한테 이거 미안. 저, 이거는 new죠, you. 이건 you인데, ng가 응이고, 그러면은, young 돼야 되지, 원래는. 근데 young이 아니고, young은 발음하기 어렵기 때문에 좀더 쉬운 발음, young. young. 이렇게 된 거예요. young. 오케이, 그 다음에, chubby? 어떻게 쓰다? chubby? C-H 그렇지, ch. 저. A you. 저. 초 저. 여기까지 초예요. 뭐겠니? B b. b. 초 B 다 썼어? 이 소리 내는 거지. 이 소리 내는 거 많지. 이 소리 내는 게한 글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선생님이 쓰기 연습을 하라고 얘기하는 A 거야. 이 소리 내는 애들 다 모아볼까? 네. 이 소리 나는 애들 뭐 있어? I. I. 대표 소리지. I의 대표 소리. I가 내는 소리. I. E. 어이구. 또. 이가 내는 소리, 내 이름을 불러줘. 이, 에, 어 중에 이 있고. 그치? 많어. 그렇기 때문에 쓰기 연습을 하라고 하는 거야. 이 소리 여기서 Y가 냈어요. Y가 내는 세 가지 소리. 그렇죠. I, E, 집에 저 엄청 그거 있어요. 말로 엄청 했어요. 아이, 잘 봐. 와우, 와우. 알겠습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우리 민주 몇 학년 올라가지? 4학년 올라가면 고학년이고, 이제 쓸줄 알아야 돼, 영어도. 쓸 줄도 알고, 말할 줄도 알아야 돼요. 오케이. 다른 서울이나 이런 동네 친구들은 민주 나이 때, 뭐, 톨, 뭐, 이런 것들 다 쓰고 말하고 잘 해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뭐, 상관없죠, 민주는? 그렇죠? 걔들이 뭐 하든. Is she chubby? She chubby. 오케이. 그랬더니, 자, 마른이 뭐였던 마른? thin. thin. 어? 버틸 거 없겠죠? 오늘은 거기 있는 대로 thin. thin 어떻게 쓰면 될까? th. I, N, 그렇죠, thin이죠. 민주야, 쓰기 연습 이제 좀 해야 돼. She's thin. She's thin.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선생님이 설명할 거몇 가지 하겠습니다. 이게 설명한 거 아니고 1대1 테스트만 한 거잖아. Is she tall의 뜻은 뭐였더라? 바빴거든. 키 크니 이 말이죠. 그러면 she is tall은 무슨 뜻이야? 이건 뭔가요? 그녀는 키가 크다. 그죠. 그녀는 뭐라고? 키 크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she is tall은 왜 이런 뜻이고 is she tall은 왜 이런 뜻인지 이제 선생님이 많이 얘기했으니까 민주가 선생님한테 한번 얘기해 줄까? 왜 이시 토론 그녀는 키가 크니? 라고 묻는 말이에요. 시 토론 왜? 이시 토론 믿는 말이 아니고 그렇지 그렇지. 오 좋았네. 시 토론 믿는 느낌이 들어. 맞아. 그 얘기도 했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톨에 대해서 뭐 얘기 안 해주니? 톨의 뜻이 뭐예요? 엄청 항상 키 큽니다. 근데 다음에 그러면 오늘 가방 안 가져와요. 아, 저 벗어 주머니에 안 되겠어? 알겠어요. 헤이, 톨이 키 크다 뜻 확실해요? 아니요. 아니에요? 그러면 무슨 뜻이에요? 키 큰. 키 큰? 키가 큰. 헤이, 뭐 그게 그거고 키가 크니든 키 크니든 똑같고. 누가? 너 이리 와. 너 여기서 기다려. 여기 잠깐 기다려 주세요. 헤이, 둘 중에 어느 뜻이길래? 어느 뜻일 것 같아? 밑에 거? 그래, 이 뜻이야. 이 뜻이 아니야. 만약에 이 뜻이라면 이건 무슨 씨야? 하다시? 하다시고, 하다시면 이게 필요가 없어. 알겠습니까? 내가 왜 불렀을 것 같아? 오케이, 얘가 키큰이라는 뜻이야. 니 거랑 관계없어 이거. 오케이. 이거 무슨 시야 그러면 키큰이란 뜻이면? 어떤 시? 그렇죠. 어떤 시죠. 어떤 시. 이제 선생님 무슨 얘기 할것 같지 않니?
토울의 뜻이 뭐다? 키 큰 이라는 무슨 시인데? 어떤 시인데? 그래서 그 다음 뭐라 그래? 그렇지. 앞에 뭐가 있어? 비동사가 있죠. 비동사의 뜻은 뭐가 있는데? 이다, 있다, 묻지 않는 문장일 때지. 네. 이런 뜻인데, 저 비동사 뒤에 뭐가 오면? 어떤 시. 어떤 시가 오면 합쳐져서 무슨 뜻을 가진? 시가 그, 묻는, 어떻다. 묻는 말이 아니고요. 어떻다. 여기서는 키 크니 비동사랑 붙었으니까, 여기서의 뜻은 키 크다. 라는 무슨 시 된다? 하다시가 된다 라고 맨날 얘기하지. 근데 she is tall의 뜻은 그녀는 키가 크던데, 내가 하고 싶은 말은 그녀가, 그쵸, 이렇게 묻는 말이니까 뭐를 she is를 뭐로 바꾸면 is she 하면 묻는 말로 바꿔 쓸 수가 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키가 크니까 뭐라고 대답해요? yes she is 그렇지. 그래, 그녀는 어떻다? 키 크다가 된 거고. 그니까 이제 내가 왜 부른 거 같아. 그 다음에 영 쓰기 어려우니까 이런 것들은 선생님이 여기 있는 거를 다 쓰기 연습하라고 얘기 안 해. 단 민주가 뭐 하면 돼? 지난번보다 점점점점 자, 조금 지난번보다 하나씩만 더 잘하면 돼. 알겠습니까? 지난번에 4개 틀렸으면 이번에는 3개 틀리면 되고. 선생님이 계속 모니터링, 아니, 모니터링, 계속 지켜보고 있단 말이야. 됐습니까? 자, 그럼 얘 이제 똑같아. 자, 얘 또 뭐랑 비교하겠어? He is young. 이랑, he is young은 그는 어리다. 이거고, is young은 그는 어리니. 라는 뜻이고, young이 무슨 뜻이고? 어린. 어떤 어린. 무슨 시다? 어떤 시 앞에 뭐 있으니까? 있으니까 이렇게 합쳐져서 어떻다? 어리다 라는 무슨 시가 된다? 하다 시가 된다. 근데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묻는 말이니까 he is를 뭐로 바꿔서? is로 바꿔서 묻는 말 만들었고. 그렇죠. 젊으니까 yes he is young. he is는 뭐의 줄임말이다? he is의 줄임말인 거지. 영 어떤 시 앞에 또 비동사 있는 거지. 민준이 왜 불렀는지 말해 달라니까. 처비의 처비의 모르겠어. 처비의 뜻이 뭐예요? 통통한. 그렇죠. 통통한. 또 무슨 시야? 어떤 사람? 통통한 사람 얘기할 수 있지. 어떤 시지? 그렇죠. 어떤 시 앞에 she is 처비였으면 그냥 통통하던데 묻는 말 하려고 she is를 로 바꿨고. 좀 통통하지 않다 그랬어 이번에는. 그러니까 no she isn't 처비가 된 거고, isn't는 뭐의 줄임 말이다. isn't 이런 것도 이제 알고 있어야 돼. 선생님 이거 몇 번째 얘기하냐면은 isn't가 isn't not 줄임 말이라는 말을 다섯 번째 하고 있어. 됐습니까? 자, she is chubby 하면 통통하던데 not을 넣으니까 통통하지 않다고요. chubby하고 thin하고 이 두 단어는 무슨 관계일까? 다른. 그렇죠. 반대말이라고 하는 거야. 이런 걸 보고 반대말. 됐습니까? 그러면 thin의 뜻은 뭐예요? 마른이라는 어떤 시지, 그렇지? 됐습니까? 뭐 얇은 이런 뜻도 있어. 민준이 내가 어제 너한테 뭐 꼭 하라고 얘기하지 않았냐? 슈즈. 아, 네? 시즈는 뭐의 줄임말일까? 시즈의 줄임말이죠. 어? 그러니까 여기 어떤 시랑 합쳐서 말랐다는 뜻이 된 거예요.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아주 잘했어요. 아직 안, 아직 조금 부족했어. 야, 여, 아이 몰라, 몰라 뭐 그 처비하고 씬을 얘기하는 거. 오늘 조금만 더, 조금만 더.